이번 시간에는 종속절 중에 부사절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 여러분 문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어떻게? 단문은 뭐라 그랬어? 하나의 주어가 하나의 동사를 갖는 문장, 그지? 여러분이 앞서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의 다섯 가지 패턴을 홍보했었죠, 그쵸? 두 번째, 홍보했었니? 중문을 얘기했었죠. 중문은 뭐라 그랬어? 두 개 이상의 뭐가? 단문이 어떤 접속사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 중문이라 그랬죠? 두 개 이상의 단문이. 즉, 여러분이 단문을 해석할 줄 알면 중문도 해석이 간단하겠죠. 누가 뭐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는 그러나 뭐뭐 때문에 누가 뭐뭐합니다. 오케이?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 이제 복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문은 문장이 뭐라 선생님? 어떤 문장이야? 주절과 뭘로?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복문이라 그랬지. 자, 절. 절은 뭐야? 주어와 동사를 갖춰서 하나의 의미구조를 이루는 걸 절이랬지. 그럼 주절도 주어 동사, 종속절에도 뭐가 있어? 주어 동사. 이렇게 여러분 둘 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으면 어떤 게 주절인지 어떤 게 종속절인지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종속절 앞에는 항상 뭘 써준다? 그렇지. 접속사를 써준다 그랬지? 선생님, 요 접속사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오케이? 사실은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의 단위가 하나의 단어, 하나의 품사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접속사, 즉 종속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의 구조가 여러분은 아 종속 접속사를 보는 순간 여기서부터 보다 종속절의 시작이다. 또 이 동사에 따라서 동사가 완전 자동사면 부사가 끝, 이형식 동사면 불완전 자동사면 보호가 끝, 완전 타동사면 목적어가 끝, 수요 동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끝, 불완전 타동사면 목적어, 목적어가 끝이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가 하나의 말의 단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부터 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까지가 하나의 말의 단위다. 그래서 얘가 누구 자리에 오면? 부사 자리에 오면 부사철의 기능, 명사 자리에 오면 명사철의 기능, 형용사 자리에 오면 형용사 절의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됐니? 어쨌거나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얘들을 통틀어서 우리 뭐라 그래? 얘를 가지고 여러분 종속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 됐니? 자, 이건 이제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 살짝 정리한 거고요. 오늘은 종속절 중에 하나인 부사절을 수업을 할 거야. 무슨 절? 부사절. 자, 부사절은 우리 앞서서 여러분 단어의 품사에 대해 공부할 때 부사는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랬어? 그렇지.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나 또는 누구를? 그렇지 여러분. 동사를 뭐하는 단어야? 수식하는 단어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 부사라 그랬어. 됐니? 이제는 하나의 단어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부사 절의 구조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부사절 요 녀석도 누구 중에 하나라고? 종속절 중에 하나라지, 그치? 그러면 부사절의 기본적인 시작은 뭐부터?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요 종속 접속사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야. 됐니? 그럼 여러분 요 접속사를 보는 순간 그 뒤에 누가 와야 돼?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구조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제는 이만한 말 단위가 뭐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부사의 역할을 할 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부사절이라 한다 이런 얘기야. 됐니? 그럼 선생님 부사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주절에 뭘 꾸민다 그랬어? 동사를 수식합니다. 왜? 부사의 기능이 뭐의 기능이? 부사의 기능이 동사를 꾸미고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니까.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부사절의 기능은 동사만 꾸미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선생님은 지금 동사 수식, 주로 동사를 꾸며주는데 부사절을 꾸는 접속사 중에 대수로 시작하는 접속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뭐라고? 부사들은 뭐부터 시작해? 접속사,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한다. 됐니? 이 녀석의 기능은 주로 뭘 꾸며? 주전에 동사를 쓰신다. 됐습니까? 물론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더라. 됐니? 자, 그럼 부사절의 위치는 어디에 오느냐? 부사절은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로 시작하죠. 그죠? 우리 앞서 다 공부했던 거야. 영어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기본 문장을 보면 주어, 동사로 시작해.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영어는 주어부터 시작하는데 주어 앞에 오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주어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고 요 앞에 뭔가가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 주어 앞에 원래 오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뭔가가 딱 있대. 그럼 얘는 뭘까?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우리 요런 품사 가지고 뭐라 그랬지? 그렇지, 부사를 했지.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 주어 앞에 콤마가 오면 요 자리는 누구 자리다? 그렇지, 부사 자리다. 꼭 기억해. 됐어? 주어 앞에 콤마 누구 자리? 부사 자리. 그럼 보자. 주어 앞에 콤마, 친절하게 콤마 있어. 그럼 누구 자리를 선택 방금? 그렇지, 부사 자리를 했지. 근데 보니까 한 단어의 부사가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 접속사, 주어, 동사, 그냥 본다.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의 구절 같은 놈이 누구 자리에 온 거야? 부사 자리에 온 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 그래? 부사,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부사절은 무슨 절이니까? 종속절 중에 하나지.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고 그러면 종속절이야. 무슨 절? 종속절. 근데 누구의 역할을 해? 부사의 역할을 했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구조가 뭐가 되는 거야? 주절이 되는 거야. 됐니? 오케이. 또 부사절은 어떤 위치에 오냐면은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합니다. 여러분, 1형식부터 5형식 패턴까지. 그치? 누가 뭐뭐 합니다. 문장이 끝났어.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럼 생각을 해봐. 주어가 동사합니다. 문장이 끝났는데 더 이상 올 게 있어? 없어? 그치? 더 이상 올 게? 없겠지. 근데 누가 있대? 마찬가지야. 문장이 완벽하게 다 끝났는데 뭔가가 있어. 얘 뭘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네. 누구? 어떤 품사? 그렇지. 역시 부사의 품사야. 근데 한 단어가 아니라 접속사, 주어, 동사의 구절 같은 놈이 누구 자리에 온 거야? 부사 자리였네. 그 예를 가지고 부사절이라고 해. 마찬가지로 부사절은 무슨 절? 종속절이 되고 앞에 있는 주어 동사의 구절은 뭐 되는 거야? 그렇지, 주절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 선생님은 편의상 가장 일반적으로 부사절이 많이 오는 자리 주어 앞에 또는 누구 앞에? 주절 뒤에 이렇게 부사절의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나중에 이제 문장을 보다 보면 뭐 이제 명사절을 배우면 명사절 접속사 대 얘 뒤에도 주어 동사가 오는데 요 주어 앞에도 요 자리에도 여러분 부사절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주어 동사 생각해보자. 영어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오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여러분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부사절이 끼어들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니? 선생님이 지금 부사절의 위치를 이렇게 주어 콤마 앞에 또는 주어 동사 끝 문장의 뒤에 이렇게 정리한 건 부사절이 가장 흔하게 오는 위치를 일반적으로 위치를 정리해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부사절의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일반적인 부사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부사절은요. 주절 앞에 있을 때는 요 접속사에 따라서 시간, 조건, 이유,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죠.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시간의 의미, 조건의 의미, 이유의 의미, 양보의 의미. 뭐에 따라서? 접속사에 따라서. 그래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시간에 주절의 동사가 뭐뭐합니다. 오케이? 또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다는 조건 하에 발음 조심하자. 이런 조건 하에 누가 뭐뭐 한다.
또 주어가 뭐뭐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주어 주절 동사가 어떤 동작을 한다. 양보란 건 뭐냐면 먼저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마음을 열고 좀 받아들여요 이런 얘기야 이거 양보 이런 상황이라도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이런 동작을 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절 앞에 오는 부사절은 어떤 의미로 시간, 조건, 이유, 양보의 의미로 어떤 동작을 한다는 시간, 조건, 이유, 양보의 의미로 뭘 꾸며준다? 주절의 동사를 꾸며준다. 마찬가지예요. 부사절이 주절 뒤로 올 때도 시간, 조건, 이유, 양보 같은 의미로 주절의 동사를 수식해줍니다.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 그러면 앞에 쓰나 뒤에 쓰나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떨 때 앞에 쓰고 어떨 때는 뒤에 쓰냐? 중요하네. 요 시간 조건이 이 양보의 의미가 중요한데 앞에 쓰고 덜 중요한데 뒤로 가면 돼. 왜? 문두 중심 중요한 걸 어디 써라? 문장 맨 앞에 써라. 되겠습니까? 근데 부사절 중에서 접속사가 대수로 시작하는 경우 뭘로 시작한다고 접속사가? 접속사가 대들 때는요 얘는 항상 문장의 뒤로만 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부사절 중에서 접속사가 대들 때는 문장의 주절의 뒤에만 위치한다. 됐습니까?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부사절의 개념, 부사절의 구조, 부사절의 위치, 부사절에 갖고 있는 접속사에 따른 다른 큰 의미들을 정리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